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백종민 특파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의 우버, 중국판 우버, 디디 추싱 상장을 했다고요. 네, 이 디디 추싱, 그러니까 중국 성경 디디라고 보통 부르죠. 아, 그냥 디디. 디디. 네, 디디라고 그러죠. 그리고 미국에는 디디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디디 글로벌. 네, 그것도 나스닥도 아니고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아,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것도 뭐 좀 더 큰 판에서 놀아보겠다. 아, 뭐 우버 저희 지난번에 뉴욕 증권에 상장했던 예. 저기 쿠팡과 사실 뭐 비슷한 경우 아닐까. 아, 싶어요. 쿠팡도 뉴욕 증시에다가 네, 상장을 했고 뉴욕 증권 거래소였죠. 네. 근데 이번에도 디디 같은 경우도 뉴욕 증권 거래소 직상 상장을 해서 상장을 했어요. 이제 중국 기업이지만은 주식은 미국에서 거래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네. 어땠어요? 상장한 날은. 분위기는? 이게 뭐 분위기 사실 그냥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이게 원래 상장할 때 네. 공모가격을 자기들이 뭐 제시했던 게 14달러였는데 이게 더 올라가질 않았어요, 사실. 그 정도요? 원래는 딱 상장발이 있는데 쿠팡이라든지 뭐 작년 상장했던 뭐 에어비앤비 등등 뭐 도어대신 뭐 공모가 처음 해놓고 올랐다가 또 올렸다가 그치. 뭐 계속 올려가면서 공모가를 정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14달러 그냥 그 수준이었어요? 그대로 그냥 어머. 그대로 상장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몇 가지 이건 조금 이따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그리고 상장을 한 첫날 뭐 잠깐 좀 올랐어요. 한 20% 올랐었는데 결국 마감 종가는 1% 상승. 아, 1%? 1%. 그리고 그 다음날 그좀 괜찮았어요. 다시 또 아주 괜찮나 보다 해서 한 15% 올랐었는데 거기가 이제 악발이 끝이었지. 이제. 그래, 거기까지만. 거기까지였죠. 이틀째까지 딱. 인기가 없었네. 상장을 왜 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당연히 돈을 이제 땡겨야 되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네. 그렇게 큰 인기는 없었다. 네, 그래도 일단 뭐 4조원 가까이 땡겼으니까 뭐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는 형님의 생각을 건드린 비위를 거슬린 거야. 형님의 네. 비위를 거슬렀다. 누가 중... 형님이에요? 이 중국 따꺼들의 아. 공산당 따꺼의 저 마음을 좀 건드린 거예요. 이게 그래요? 이게 이 회사가 예. 상장한 날이 6월 30일이었거든요. 중국은 7월 1일이죠. 그렇죠.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모르죠. 이게 사실 미국에서 보도를 많이 안 했는데 예. 공산당 10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7월 1일이요? 네, 중국 100주년이요, 공산당 100주년. 심지어? 네. 오, 굉장히 큰 날이었네요.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정권이 100년을 유지하는 게 사실 그런 거네요. 좀 최근에 같은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중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행사가 네. 있었겠어요. 엄청나게 행사를 했죠. 이게 뭐 시진핑 주석 나오고 뭐 대단했죠. 행사를 하는데 벌써 뭐 준비하는데 뭐 어마어마했고. 그랬겠어요. 뭐 베이징은 뭐 거의 뭐 철통 경기였죠, 그냥. 근데 이날 상장을 딱 한 거야. 왜? 그러면 그런 날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상장을 했는데 또 이날이었어요. 참. 근데 문제는 네.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따커드 형님들의 비위를 거슬렸다. 중국은 이게 보세요. 이 자가 중국판 우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야? 야, 중국 사람은 다 이거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한국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거죠. 아니, 유명한 게 이게 다 이거 타고 다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유일무이다. 다른 건 뭐 저게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다 중국에서 디디. 택시 탔다 그러면 띠디 탔다 그래서 그러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제 유명한 건데. 네. 근데 그 주식이 떡하니 뉴욕 증시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 아,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원하지 않았구나. 정부에서는. 네. 이게 사실 좀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상장 과정에서도 뭐 상장 좀 하지 말라는 신호가 있긴 있었다더라. 그래도 있었고 상장하기 전날 좀 며칠 전만 해더라도 또 뭐 검사를 좀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하면서 하니까 이제 주식이 별로 높게 평가를 못 받았던 거예요. 사실. 아니 근데 중국 당국이 그렇게까지 반대하는데 굳이 또 왜 상장을 했을까요? 중국은 그게 굉장히 사회주의 국가라 좀 영향이 아니요. 있지 않아요? 근데도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 오고 싶어요. 한국 기업이라고 아니겠어요? 그럴 여건만 되면 미국에서 오고 싶어요. 왜냐? 돈을 많이 주니까. 아마도 여기로 오면은 한국에나 중국에서 뭐 10배 받을 거고 20배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투자금이 훨씬 더 여기 가서 싸다. 뭐
투자 유치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고 싶어 그리고 또 하고. 디디 같은 경우도 네. 뭐 기업 주주들이 뭐 소프트뱅크, 뭐 우버 이런 기업들이 상장하라고 계속 위에서 쪼는 거야 주주들이. 아. 주주들이 계속 너 빨리 상장해라 하는데 뭐 빨리 하고 뭐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으로 온 거죠 이번에. 그래서 했구나. 이게 사실 뭐 발표한 게 한 5월 정도였거든요. 예, 예. 그때도 좀 이례적이다. 요새 요즘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중국에서 알리바바 막 때리기도 하고 다른 뭐 인터넷 기업들 정말 큰 기업들 다 독점이다 해가지고 네. 불러들여가지고 저기 다 한 대씩 때려주고 예, 예. 조심해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딱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말 뿔이 난 거지 진짜. 그런데 디디 추싱 이 기업 입장에서도 근데 어떤 중국에 약간 일부러 더 그 100주년을 기념한 날 한 거 보면 그 좀 약간 반발심에 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저기 이런 그런 그 정도까지 눈치는 없을 거 아닐 것 같은데 미국 언론에서 보도에 따르면은 네. 금융 당국에서는 그래 가라. 어. 그랬는데 인터넷 보안 담당하는 쪽에서 네. 가지 말라고 몇 번 얘기를 했대요. 보안 담당. 예,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 보안에 담당하는 그런 국가 기관에서 네. 가지 마 얘기했는데 얘는 아리까리 했던 거야. 뭐 금융당국에서는 가라는데 왜 쟤네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중국 금융당국에서는 네. 괜찮다 했는데 보안담당 보안 쪽에서는 하지 마라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 가보자 했는데 착각한 거지 이제. 상장 다음날 뭐가 나오냐면은 네. 앱 다운로드 중지가 나왔어요. 어머. 그러니까 신규 회원 가입을 받지 말라는 얘기지. 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푹 빠졌어요. 한 5% 빠졌어요. 그 다음날 진짜 배기가 나왔네. 뭔죠? 아예 앱 삭제. 어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다. 아니 이제 일단은 전부 다는 확진을 못 하니까 네. 일단은 앱 스토어에 있는 그 각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예 거기다 올려놓지도 말라 이거구나. 그냥 싹 삭제해버리라.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중국 당국에서. 네, 이게 사실. 진짜 불렀나 보네요. 좀 이유가 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좀 약간 이해도 가기는 가요. 네. 이게 우버라 디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들의 이동 모든 상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민감하게 보는 정보 중에 하나가 지도 정보거든요. 지리 정보 데이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제가 기자장을 처음 시작하고 했을 때 그때 처음에 뭐 내비게이션도 막 많이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대한민국도 내비게이션을 들고 해외 못 나왔었어요. 왜냐? 진짜요? 데이터가 나가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게 지금,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이네요. 지금도 저기 구글 지도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는 쉽게 못 쓰잖아요. 아 그래요? 제한 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지도책. 예. 옛날에 지도책 달리고 차 몰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지도책 봤죠, 사실은. 옛날에는. 그거 못 갖고 나왔어요, 원래. 원칙으로. 아, 진짜요? 그래 보면은 뒤에 저기 불가라고 저기 유출 불가라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있구나.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꼭 지도 정보는 아니지만은 예. 어떻게 보면 이건 더 민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개인 정보, 이동 정보 상황이 얘들한테 다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업이 우리 증시도 아니고 홍콩 증시도 아니고 미국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딱 괘씸죄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이게.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가 미국에 그냥 이렇게 노출될 수도 있는 그걸 우려하는 거죠. 보는구나.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네. 미국에 와서 또 사고를 좀 여러 번 쳤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 루이샨 커피라고 커피 회사가 또 부정 회계로 들통나가지고 상장 폐지됐죠. 그랬죠. 그 앞에도 여러 군 회사들이 그랬어요. 물론 한국 증시에서도 중국 기업들 와서 자체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네. 정말 큰 회사들이 아니면 짜잔 회사들이 와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공시도 하고 뭐 허위로 공시도 하고 하면서 주가도 좀 불리고 막판에 또 상장 폐지시키고 나가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사실 좀 믿을 수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고를 쳤네요. 예, 근데 그래서 미국에서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 기업들에게 그동안 허용했던 미국 회계 기준을 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좀 빈구멍이 있었어요. 그걸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든 회계 정보를 보고하고 공개해라. 아. 우리 기준에 맞게 해라.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그동안 안 해도 됐던 정보들을 다 풀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풀면서 자기들 또 비밀이 새어날까봐 또 우려를 한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디디 출신 같은 경우는 정말 민감한 그냥...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상상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상상이지만은 왜냐면 어떤 뭐 정보 요원이 뭐 특포 스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택시를 탔어. 어허. 그 택시를 탄 거를 그 정보가 다 남아 있을 텐데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찍어서 이걸 추적할 수 있겠다. 그렇죠. 특정 인물을 딱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도 주주 도중에 해외 주주가 있어가지고 걱정스러운데 해외 주주들이 압박을 넣으면은 그걸 또 풀어주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한 거죠. 아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세게 나오고 지금 연이어서 좀 연타로 좀 내리고 있는데. 아, 그래서 보안 당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하지 마라라고 했던 거군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 회사만 그런 것도가 아니에요. 네. 그 사실 지난 6월 달에 이 회사 말고도 또 트럭판 우버. 그러니까 중국의 트럭 공유가 회사가 또 있대요. 그게 있는데 그게 미국에는 풀트럭 얼라이언스라고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도 상장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했어요 그거는? 이것도 제가 지난달에 했거든요. 근데요? 이게 그러니까 트럭 우버도 왔지, 중국판 우버도 왔지. 그러니까 뭐 물류도 공보도 다 가져올 수 그러네. 있고 이게 개인들의 이동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쪼르르 와버리니까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더 좀 불리한 거죠. 또 이거 외에 또 뭐 구인구직 사이트도 하나 같이 왔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번에 규제를 한꺼번에 같이 세 개가 동시에 받았어요. 아, 미국에 있는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 그래서 그날 그렇구나. 동시에 그냥 쭉쭉쭉쭉 떨어졌죠, 주가가. 물론 그 앞에서도 이미 좀 주가가 되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예. 그러니까 디디 출신도 공모가가 좀 낮게 정정된 게 예. 앞에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좀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낮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 유명 투자자들은 아싸, 이때가 기회다. 삽시다. 아, 오히려. 뭐 펌프질을 했단 말이에요. 방송 나와서 펌프질 하고 막 아, 뭐 이거 기회다. 올라갔겠어요? 모르겠네. 그 사람은 말 바꿨죠, 바로. 아, 진짜. 바로 뭐 공산당 때려잡아야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그거 아예 저기 심지어 이 주식의 상장을 주도한 미국 저기 JP 모건 같은 경우도 조사해라. 뭐 증권거래위원회가 다 조사해야 되고 중국 기업 상장시키지 말아라까지 중국, 중국 내에서 했잖아. 그렇게 얘기해놨죠? 아니 미국에서. 아 미국에서요? 미국에서죠. 그 미국에서 굉장히 좀 투자자들도 열받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상장하자마자 중국에서 그렇게 이렇게 해버렸는데 하니까. 그러면은 미국 투자자들이 한 투자 자금이 손실이 바로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뭐 얼마 있다 한 것도 아니고 다음 날 바로 쭉쭉 내려버리니까 좋지. 그러면 계속해서 네. 중국 당국의 그런 어떤 압박이나 제재 같은 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당분간 쭉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손실이 이게 바로 나는 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더 사자마자 20%가 30% 빠졌어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그렇게 투자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하지 마라 사지 마라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쉽지 않네. 뭐 일단 어제는 좀 반등을 좀 하기는 했는데 이게 뭐 리스크 아니고 좀 이게 간단한 리스크도 아니고 주식 투자 중에 가장 무서운 리스크가 정부 규제 리스크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건 뭐 정권이 선에서 하는 거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응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정권이 정말 뿔나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버리면은 예.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들이 과연 이게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점점 이제 더 확대가 돼가지고 아예 해외 증시 상장을 또 막아버리겠다까지 나왔어요. 중국에서요? 예. 그리고 뭐 이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뭐 인민은행 같은 데서 뭐 증권 범죄 차단하고 뭐 저기 해외 상장 막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까지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미국에도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의 장점은 뭡니까? 항상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받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 남아가지고 또 미국에 위해서 또 일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 또 모든 기업 유명한 기업들이 이쪽 와서 상장을 하려고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따지고 보면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역시 중국일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사람들 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중국 가서 비즈니스 하려고 하고 그렇긴 하죠. 중국 가서 저기 투자하려고 하고 하는데 하나 이점이 있었던 건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상장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 여기 상장할 때마다 수수료 자기들이 받아 챙기고 그렇죠. 여기서 뭐 주가 올라가서 뭐 투자자 이익 내면은 또 미국 사람들 이익이 되잖아요. 또. 근데 이제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못하게 하면 중국,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이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휘청일 수 있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가만 보면은 네. 틱톡의 상황을 그대로 꺾는 거랑 똑같아요. 앞에 연초만 하더라도 연초란 연내 말과 연초만 하더라도 네.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얼마나 깠어요. 그렇죠. 뭐 팔아라, 뭐 아니면 뭐 영업 정지 시켰다. 사겠다는 기업들이 나서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여기서 또 크지 되지 됐잖아요. 네, 다시 이제 원래대로. 그 당시도 갔죠. 가만 보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서버에 보관된다. 맞아요. 말이 안 된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에 다 보면 똑같잖아요. 똑같죠. 어떻게 이거 보면 이번에는 중국의 정보가 네.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데이터 보호 정보가 전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싸움 네. 한가운데에 디디추싱이 들어가 있는 네, 거네요. 이게 대통령은 결국 기업들만 중에서 고래등 자기가 뭐 새우등 터지는 그렇게 껴있는데, 되면 그 중국 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제재를 유지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은 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지금 푼다? 이거는 아니다. 일단 칼을 뺐잖아요. 당분간은 두 개라도 썰어야 될 거 아니야. 두 개라도 썰려면 그 시간도 상당히 않겠네, 걸릴 그러면. 것이고 다만 이것이 그 과정에서 아마 주가가 뭐 너무 폭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보면 일단 뭐 이렇게 악재 나왔는데도 한 지금 한 20% 정도 빠졌는데 네, 많이 빠졌네. 뭐 20% 뭐 비트코인에 비하면 뭐 도지코인에 비하면 뭐 유도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저기 이씨 도지코인은 많이 좀 어떻게 생각하셨나 모르겠네요. 아니죠. 근데 요즘에 그거를 또 사겠다고. 뭘? 그 뭐였지? 루시드랑 같이 루시드? 한 그 스펙? 응. 그거 사겠다고 그러던데요. 그거 사도 돼요? 요즘에 또 저기 얼마 전 전기 특단화도 문제됐잖아요. 그래요? 당분간은 좀 그쪽은 좀 하지 않는데. 이게 저기 이씨가 얘기하는 건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번에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렇겠네요.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아주 대표적인 그 갈등을 보여준 상황이다. 네. 아마 이것이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큰 화제였는데 아마 이 사건이 해결되는 동안까지는 계속 네. 미국이나 중국에서 큰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다 보면은 이제 경제 흐름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데이터 경쟁이라든지 정보 경쟁, 주식시장의 자본 시장의 주도권 경쟁 그렇겠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을 좀 알아가시면서 또 뭐 투자라든지 그런 거에 임하시는 것도 이게 충분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디디추싱 이번에 상장했다고 해서 또 관심 갖고 구매를 하실 분들도 혹시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 가보신 분들, 여기 뭐 미국에서 중국 안 가신 분들, 가보신 분들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만약에 뭐 그게 그 비즈니스 많이 하시는데, 가면 다 이거 타는데. 다 이거 타고, 유명한 것이라면 사람들은 혹하고 어쨌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중국 당국에서 이런 제재가 들어오고 있다.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을 모르셨더라도, 디디가 상장했어? 한번 사볼까? 하는 거 지금 당분간 좀 조심하시는 게. 조심하셔라.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디지추싱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애매한 그런 줄타기를 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직은 불안하니까 조금 구매하시는 분들 좀 기다려 보시고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에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